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고릴라 좋아하십니까? 뜬금없죠? 여러분, 오늘은 고릴라의 신비한 하나의 사실 가져왔습니다. 인간과 달리 고릴라는 골다공증이 없다고 하네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코미디닷컴이라는 매체에서 이게 기사 읽다 보니까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근데 고릴라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 고릴라는요, 혈액형이 전부 다 B형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혈액형이 전부 다 B형이랍니다. 예.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수컷 고릴라 이렇게 흥분하거나 화났을 때, 막 이렇게 가슴 치는 거, 그거 여러분 아시죠? 가슴. 여러분 가슴 칠때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걸로 묘사되잖아요. 예. 그게 아마 그 영화 킹콩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런데 그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고릴라 그 수컷이 흥분했을 때 가슴을 칠때 주먹으로 치지 않고 손바닥으로 치더라고요. 자기 가슴을 손바닥으로 다다다다다 하면서 빠르게 치거든요. 되게 소리가 엄청나게 멀리까지 간다고 합니다. 예, 신기하죠, 그죠? 예, 제가 알고 있는 고릴라에 관한 상식을 한두 가지 전해드렸고요. 근데 그또 재밌는 게 인간과 달리 골다공증이 없대네요. 신기하네요, 그죠? 예.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지만 예, 고릴라는 인간과 달리 노화 질환의 하나인 골다공증을 겪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거? 야 이거 근데 인간하고 가까우니까 연구해 보면은 좀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골다공증은 뼈를 형성하는 무기질과 기질의 양이 동일한 비율로 과도하게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뼈를 형성한 무기질이니까 뭐 칼슘 같은 거겠죠, 그죠? 기질은 이제 그 탄소가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유기체,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세포 같은 거, 그죠? 골세포 같은 거. 그것이 동일한 비율로 과도하게 감소되면, 그죠? 그럼 여러분 잘못하면, 그냥 뭐 골절되거나, 그냥, 그죠? 쉽게 골절되고 된다든지, 걸어다니기만 해도 골절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노인 할머니들 분들한테 많죠?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에서 뼈 손실과 약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대 기능해부학 및 진화센터의 연구팀은 CT 판독 장치를 사용해서 르완다에서 온 고릴라 34마리의 다리와 팔, 척추뼈를 분석한 결과, 그래서 34마리 중에서 암컷, 수컷, 동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네요. 그리고 연령대는 11살에서 43세. 와, 오래 사네, 43세. 그래서 분석에 사용된 뼈들은 야생에서 죽은 고릴라에서 나온 것이다. 죽은 건가? 죽은 고릴라에서 나왔대요. 죽은 고릴라. 어쨌거나, 그죠? 죽은 고릴라더라도 뼈 손실 상태 같은 거는, 그죠? 딱알수 있을 테니까. 연구 결과, 고릴라 뼈의 노화 징후 중 일부는 장골의 지름이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뼈 벽이 얇아지는데 사람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고릴라 뼈에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노화와 관련된 골다공증과 연관성이 있는 가속적인 뼈 무기질 손실이 없었다. 이거 왜 그럴까? 야, 신기하네. 유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까? 뼈의 어떤 그런 칼슘의 양이라든지 세포가 줄어든 골세포가 이런 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골다공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이잖아요. 그죠? 골에 뼈에 많은 구멍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골밀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고릴라는 수컷과 암컷의 골밀도나 전체적인 힘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야, 이거 좀 연구해보면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좀 응용할 수 없을까? 그죠? 그래서 연구팀은 인간과 고릴라의 이런 차이는 고릴라가 평생 동안 새끼를 낳고 뼈의 손실을 막는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평생 동안 새끼를 낳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낳는다는 이야기인가? 신기하다. 연구팀의 크리스토퍼 러프 교수는 이와 함께 고릴라의 활동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 강한 뼈를 자라게 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게 저기 어떤 지금 환경적인 것들을 조금 더 높게 지금 생각하나 봐요. 그죠? 유전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활동도 많이 하고, 그쵸? 그리고 또 평생 동안 새끼를 낳고 그렇기 때문이다. 행동과 환경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결국 인간도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단순하지만 운동 많이 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다, 그죠? 신기하네, 그죠?
고릴라는 그렇고요. 근데 고릴라 여러분, 고릴라는 뭐 롤랜드 고릴라가 있고 마운틴 고릴라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릴라가 있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전히 초식이로 알고 있거든요. 초식. 예. 육식은 하나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진짜 초식만 하고서 이렇게 큰 몸집을 유지할 수 있냐고. 대단하다, 그죠? 이렇게 파워 가지고. 고릴라 같은 경우 인간의 진짜 몇 배나 되는 힘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릴라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렸고요. 또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해주시면 참으로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